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2019 케이블 TV 방송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성진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장은 20년 넘게 케이블 TV는 다양성과 지역성, 공공성을 확보해 왔다며 기술 진보에 따른 플랫폼 무한 경쟁과 글로벌 콘텐츠 경쟁을 맞아 케이블 사업자들도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표창 수여식에서는 CTS 기독교TV 강경원 중부본부장이 케이블 방송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케이블 방송대상 시상식에서는 VOD상과 PP채널상, 우수 지자체상 등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시대 변화에 따른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